저희가 위닝 시리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이기는데 보탬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뭐 변하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는데 좀 실투가 와가지고 운이 좀 좋게 안타되고 홈런된 것 같아요. 솔직히 타순은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좀 이렇게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찬스 때 못 치면 더 위축되는 것도 있고 왜냐면 뭐 그냥 주자 없을 때 못 치면은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코치님이나 이렇게 용규 선배님이나 정우나 혜성이나 이렇게 위축 안 되게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해줘가지고 도움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자신 있을 성적은 아니어가지고 아니 그거는 첫날에 저희 이렇게 선배님이랑 저랑 무한타를 쳤는데 선배님이 아 진짜 아 잠시만요. 방해꾼이 너무 많아요. 윤이 야 맞지? 5월부터라고 방해꾼이 너무 많아요. 일단 용규 선배님이 이렇게 성문아 형이랑 같이 내일 먼저 나와서 치자 이래가지고 저도 좋다고 했고 이틀 동안 오래 쳤는데 약간 그러면서 좀 자신감도 좀 생기면서 부족한 거에 대한 거나 그런 거 코치님이랑 이렇게 얘기할 시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홈 경기 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할 생각이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잘 됐는데 너무 못하니까 이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삼진 먹으면은 이렇게 고개 들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는 땅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. 아, 앞에는 못 보겠더라고요. 정호가 그러면서 약간 좋은 말도 해주고 뭐 후이그는 웃게 해주고 저를 장난도 되게 많이 쳐주고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저한테 좀 유독 그러는 것 같아요. 야구장에서만 너무 팀에 좀 패도 끼쳤고 도움이 전혀 못 됐는데 5월부터는 저도 조금이 보탬이 돼가지고 더 높은 순위 올라가게 하고 싶어요. 아, 감사합니다.